여기,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집 밭둑입니다. 밭둑에 이렇게 쑥을 전체적으로 심었어요. 요즘은 들에 제초제를 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 데 가서 쑥도 마음 놓고 뜯지도 못해서 제가 여기 저희 집 밭둑에 이렇게 쑥을 키웠는데 여기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이제 여기 쑥만 키우려면 요 사이에 있는 풀도 다 뽑아줘야 되고, 하지만 올해는 지금 5년째 접어들면서 거의 풀이 안 올라오고 쑥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풀이 많이 있네요. 풀은 뽑아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쑥을 캐서 쑥국을 한번 끓여 볼 거예요. 이렇게 쑥이 아주 먹기 딱 알맞게 자랐네요. 이렇게 쑥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한 바구니 켰어요. 이 쑥을 가지고 이제 쑥국을 끓이러 갈 거예요. 자, 쑥국 끓이러 가봅시다. 옆에는 밭둑 옆에는 마늘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대파. 대파도 아주 지금 싱싱해졌어요. 대파랑 마늘잎을 몇개더 뜯어서 이렇게 쑥국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마늘잎을 몇잎 뜯어갈 거예요. 아우, 질겨. 아직 어리지만 이렇게 마늘잎을 좀 따서 넣을게요. 쑥국에. 또 사랑이는 제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옆에서. 사랑아,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는 마늘밭. 여기는 대파. 여기는 고추를 심을 거예요, 앞으로. 빈밭에는 고추 심을 자리. 멸치랑 다시마 육수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마는 이제 5분 됐기 때문에 건져낼게요. 쑥을 깨끗이 씻어서 바구니에 물기를 뺀 뒤에 밀가루를 두 숟가락을 이렇게 두 스푼만 넣을게요. 지금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한 5인분 정도 돼요. 그래서 두 스푼으로 할게요. 두 스푼에서 이렇게 살살 묻혀가지고 넣을 거예요. 찹쌀가루로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찹쌀가루가 없어서 밀가루로 이렇게 합니다. 밀가루를 너무 많이 하면 뻑뻑하니까 두 스푼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준비해둔 파랑 마늘잎 넣을 거예요. 파도 이렇게 혹시 아기가 먹을까 해서, 손녀가 먹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송송 썰었어요. 파랑 마늘을 이렇게 송송 썰었어요. 어른들만 먹으면 큼직큼직하게 썰어도 되는데, 제가 애들한테 혹시 보낼까 해서 이렇게 송송 썰어서 끓였어요. 이렇게 끓인 뒤에, 끓을 때 쑥도 같이 넣으면 돼요. 요즘 파는 아주 부러워서 지금 같이 거의 많이 안 끓여도 돼요. 이렇게 쑥, 밀가루 살살 묻힌 쑥을 이렇게 넣을게요. 이제 끓으면 됩니다. 이렇게 끓을 때 빨간 고추도 썰어야 되는데 지금 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파랑 마늘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국간장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국간장을 두 숟가락 반 넣었어요. 국간장을 두 숟가락 반 넣고 이제 팔팔 끓일 거예요. 이거 먹어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성입니다. 맛있다.
아주 맛있는 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봄 쑥국 한 그릇 끓여 드세요. 아주 간단해요.